나를 떠나버린 나였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궁금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남구에서 온 신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 예. 선곡하신 노래가 김경호님의 비정인데. 네. 아, 구독자. 애청자예요. 아, 애청자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물이 더 잘생기셨네요. 어유, 고맙습니다. 예.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드리거나 더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굉장히 작으신 것 같아요. 당신도요.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박수 주시면 만나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만큼 취해버린 채로 눈을 감을 때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건 나의 안부물어 오늘 나를 떠 화나신 거 아니죠? 항상 넌 그냥이라고 하지 언제나 같은 대답뿐인 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만 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해야 해. 어차피 잘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비정이었습니다. 완전 비정하게 또. 아, 너무 떨려요. 좋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더듬자 1 아니다. 아셨던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초 뒤에 꺼볼게요. 3,
2, 1 지금 꺼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 예. 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1라운드 통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거 한번 가볼까요, 청가다님? 천년의 사랑. 오, 오. 자, 2라운드 곡입니다. 천년의 사랑. 여러분 박수 주시면 만나보겠습니다. 파이팅! 저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속에 차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의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저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속에 차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의 넌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의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생존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일단 여쭤봐야죠. 아, 죽이다니요. 살인범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짝 저는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자, 여쭤봅니다. 한국 더 듣자 1 아니다. 아쉬웠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세요. 3초 뒤에 거 봅니다. 3, 2, 1. 찍어 볼게요. 오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2라운드까지 통과 처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담배 안 펴요. 펴본 적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채팅창에 그런 것만 보이죠? 네. 원래 좀 안 좋은 것만 보여요. 항상 보면. 좋은 것들은 잘 안 보여요. 3라운드 곡은 어떤 한번 가볼까요? 정하다님. 잘하시는 거. 왁스님의 예. 사랑은 다 그런 거니까. 사랑이 다 그런 거. 사랑이 다 그런 거야. 좋습니다. 네,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자, 여러분들 기운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침 해가 비틀거리면 수줍은 듯 달빛 뒤로 몸을 숨기면 그 달빛은 나를 만지며 내 가슴에 비를 내리네. 바보 같은 사랑을 했었어. 바보 같은 이별을 했어. 죽을 만큼 널 사랑했는데 바보같이 그대 보내야 했어. 그대가 생각이 나도 그대가 보고 싶어도 그대가 그리워 내 마음이 너무 아파도 내겐 그럴 자격이 없어. 울 수도 없어.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바보같이 생각을 했었어. 바보같이 후회를 했어. 이별보다 더 아픈 추억은 나도 몰래 꺼내보고 있었어. 싶어도 그대가 그리워 내 마음이 너무 아파도 내겐 그럴 자격이 없어. 울 수도 없어.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때로는 지옥과 같이 힘겨운 우리 사랑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기도 했어. 그러기에 너무 나지기 우리의 인연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뚜루뚜루 죽었나요?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우리 참가자님께서 이 노래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것들을 뭐 무난하게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같이 또 울려준 것 같습니다. 몰랐던 노래도 알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한 곡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레전드까지 갔으면 좋겠다면 1위고요. 아니다. 우리 참가자님 잘했지만 그냥 상금 드리고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상금 10만 원 주자 10. 아니다. 5만 원 주자 5. 아니다. 7만 원 주자 7입니다. 0을 뺀 5, 7, 10. 그리고 1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곡 더 듣자 1. 아니다. 상금 드리고 보내드리자 5, 7, 10. 0을 뺀 숫자입니다. 3초 뒤에 거 봅니다. 3, 2, 1. 지금 거 볼게요. 네, 올려주세요. 기광스 신청자 들어왔다. 어, 알겠습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80% 정도로 1이 맞기 때문에 생존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드 가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 네. 여쭤보겠습니다. 노래 배웠거나 노래 공부하셨거나 노래와 관련된 직종을 하고 계신지 무얼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요. 화면 보시고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신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좋습니다. 분들이 모르세요. 맞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네. 녹색 창에 신장미 한번 검색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그룹 리트머스로 아, 리트머스요? 네. 알아요. 이거 리트머스 납니다. 동방의 신기랑 같이 음악 캠프로 데뷔를 했다가요. 예예 예. 예, 예. 지금까지 쭉 음악의 끈을 놓지 못하고 네. 열심히 노래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은 세미트로트로 열심히 활동 중이에요. 제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장미님이고요. 리트머스 댄스곡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막 발라드 곡도 있었던 걸로 그 제가 기억하는데 자자 버스 안에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했었고요. 아 어쩐지 네, 많은 팀을 좀 거쳐갔었어요. 아, 예. 제 기억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이 노래 뭐 선곡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셨거든요. 근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때는 거의 뭐 락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 자, 시청자분들과 오프라인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참가자님에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마지막 곡 하나 여러분들 신청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션곡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어려운 곡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예.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승철님의 미친 소리, 빅마마, 체념, 여가, 해변. 아로하 요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체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장미님 제가 근데 궁금한 게 멜론에서 네. 검색하면은 우리 장미님의 노래들이 좀 나오는지 궁금해요. 나와요. 싹 나와요. 오. 네, 지금 됐산 나도 가게 나도 네 너도로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한 번씩 찾아봐 주시고요. 예. 하트랑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편집자님 이거 영상 끝나고 후반부에다가 요 영상 뮤직비디오 좀 살짝 넣어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또 나오면 또 홍보도 해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면 체념 마지막 곡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화이팅. 행복해서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 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 안 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처음 떠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멀어진 네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 눈물이 나나 봐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시 너무 이렇게 감정을 막 후벼파면서 부르니까 마음이 다 아프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네. 혹시 뭐 이제 지금 뭐 살짝 이제 허스키 한다고 하셨는데 뭐 성대 결정 같은 거 있었던 거 아니시죠? 지금 감기가 좀 와서요. 많이 건조한 상태에서 고음을 부르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오늘 창현 노래방을 오려고 네. 진짜 창현 아니고 창현입니다. 네. 아이고 있죠. 창현 노래방을 오려고 예, 예. 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좀 무리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 너무 쇳소리가 났나요? 아닙니다. 걱정돼서 왜냐하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뭔가 성대 결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런가 좀 걱정이 좀 돼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일단 항상 마지막에 끝나면 똑같이 여쭤봐요. 상금 네. 받으시면 어디다 쓰실지 그리고 오늘 참여해보신 소감 간단하게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뵈니까 너무너무 즐거웠었고요. 상금은 제가 다음 참가자분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가도 그런 될까요?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상금을 주시면 그 상금을 기부하시면은 네. 그 기부한 건 제가 고기 사 먹어요. 고기 사 드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가수분들도 나왔다 갔다 상금 받아가신 분들은 다 받아갔기 때문에 그럼 제가 고기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상금 나갑니다. 상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만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은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 냉정하게 네. 봐야 돼요. 살짝 간당간당 했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 장미님, 신장미님, 네. 신곡 우리 넣어도 말씀대로 돈 넣어두세요. 고맙습니다. 제 만수에 꼭 넣어둘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가자님에게 큰 박수 주시면 박수로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